화상게임 시즌3 악어의 백수의 시작! 과연 첫 회차부터 악어 백수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걸 만들어서 뭘 팔까요? 나 돈 벌어야 돼! 안녕 여러분들! 도망갈거다! 나 첫 회차부터 부자야! 영회차에서 돈 많이 벌었거든! 안녕하세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어? 뭐야? 모사는 돈이 없어? 그래도 직업이라도 있잖아. 화산 위기였습니다. 아 맞아, 저 녀석은 도박으로 망했었지. 에서 확인하세요. 자 저기 보면 위로 어 안심해도 될게. 저기 직업이 없잖아. 저 사람 앞에. 아니. 진준생, 진준생. 나는 흔한 직업을 안 하기 위해서 희귀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 나는 지금 아껴뒀을 뿐이야. 혹시 우리 회사로 들어오신 분? 아니 진짜 백수가 저기 있네. 우리 사촌 누나가 저 대학 졸업한 어쩌 얘기 나한테 것 같아. 미친.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나게 1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콘텐츠의 시작이죠. 바로 양띠님의 레전드 콘텐츠 저희 늪지대가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0회차부터 엄청난 기대감이 증폭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 파상게임의 맛을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그쵸? 자 저는 바로 채집가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백수가 아니지. 이제 채집가라는 직업을 얻었어 드디어. 난 무지개 아니야. 진짜 백수는 저 앞에 있다고.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없다고 진짜 마리한 뜻을 까이시네. 야, 날 보고 위안 삼지 마 씨. 아, 네, 정말 위안이 돼 버렸어요. 요즘 일은 하고 누나. 누나. 내 시급 2만 원 줄게. 취직할래? 2만 원 너무 적어 안 돼. 3만 원. 3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우리 한 분씩의 간단한 인사를 통해 자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인사말을 남겨 주세요. 자, 첫 번째 핑맨이 입놀림의 소유자 핑맨이 안녕하세요. 그 입놀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겨놀림 아닌가요? 말하는데 잘 들어봐. 뭐 말을 하는데 잘 들어봐. 아, 입놀림 맞습니다. 자, 입놀림 소유자. 저 오늘 제가 특허를 한번 내볼 건데요. 아무도 하지 않는 엄청난 특허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드래곤알? 와, 일단 기대가 굉장히 되네. 자, 그다음으로는 우리 168 중력이 계속 아니 반갑습니다. 직업이 두 개, 두뇌도 두 배인 중력입니다. 보이시나요? 제 직업 두 개? 자, 아니에요. 투잡. 네, 투잡. 어우야, 그러고 보니까 나무꾼이랑 채집가 둘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요. 전 돈이 두 배, 학원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직업 부자예요. 그다음으로는 우리 만두기 나무꾼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벌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두기입니다. 자, 벌목하는 만두기. 자, 그다음으로는 네. 무지금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으로는 아, 네. 나무꾼. 아, 뭐 소개시켜줘요? 네. 자, 백수. 28살까지 백수. 수님님 반갑습니다. 아, 네, 히든 클래스를 찾아 헤매는 순이입니다. 저는 히든 클래스를 찾고 있어요. 찾을 거야. 자, 반갑습니다. 히든 클래스를 찾고 있다. 자, 과연 다음 회차에는 직업이 있을지.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말은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리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하는 나무꾼 리타가 새벽에 엄마 몰래 천도칼로 나무를 베어볼게요. 유부없는 유부초밥 주먹밥이에요.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군요. 아, 괜찮아. 이거 유부초밥 주먹밥이에요. 자, 유부 없는 유부초밥 전문가 리타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난번 막장이신 우리 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현재는 나무꾼이지만 미래에는 대통령을 어? 대통령 주먹으로 하면 자, 혹시 대통령 출마할 때 약간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머사님? 아 잠깐만요. 그 몇 대 대통령이죠? 그 약간 아니 초대 아니 그 지금 현재 초대요? 아니 뭐 본인이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깨끗한 게임을 원합니다. 자,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우리 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마 뒤질래 너? 자, 1절만 해 2절만 하지 말고. 자, 우리 너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나는 그거 안 해줘? 뭐 했던 뭐 그런 거 안 해주냐? 나도 해줘. 자, 우리 너블님 굉장히 배신하기로 소문나. 네,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전문가 너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전문.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6개로 6번의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 너블입니다. 어? 6번의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잠깐만요. 여자친구가 몇 명인가요? 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자 한 손에 다섯. 일단은 저희만 인사할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 우리 양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몰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영자님이시거든요. 신이 반갑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오늘 계신 분 계시나요?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들? 아, 네 있어요. 왔어요. 갑자기 인사했는지 몰라가지고. 아, 저희는 원래 갑자기예요. 갑자기. 아, 그래요? 아, 오늘 그 저번에 안 왔던 친구 온 친구 있어요. 어디? 그분 한번 인사해볼까요? 눈꽃님. 누구죠? 아닌가? 누구시랑 주단님 왔는데. 주단님. 야. 안녕하세요. 자, 아, 안녕하세요. 어떤 걸 맡아주시는지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눈꽃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 눈꽃이라고 합니다. 어, 모델하우스 집? 집? 마, 마, 모델. 인스 모델. 공장도 거기서예요? 공장도 거기? 아, 네 공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자주 갈 것 같네요. 공장을 꿈꾸고 있거든요. 어, 집이 전 좋습니다. 집이 좋습니다. 뭐야, 전사 그 자체라는데요? 아,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에인젤. 천사의 집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야 약간 술 이름 들린 거 같은데? 에인주 어 약간 전사 그 자체라 해서 지금 팔이 약간 근육인 거 같고 막 아 제가 분명 천사로 부탁을 했는데 아 이게 누가 붙인 건지 공원이야 공원이야 어 리타님 아니야 리타님 방금? 뭐야? 뭐야? 나야 리타예요 나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재미나게 파상게임 1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룰표를 보여주면 되나요 양띠님? 네. 자 우리 한번 룰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양띠님 내에서는 마크이즈 리턴즈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마크이즈 리턴즈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양띠님 팬분들도 그리고 저희 팬분들도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룰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파상게임 시즌3는 남을 파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우승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광물 외의 아이템의 경우 직업을 획득해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직업은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금 부분인데요. 모든 플레이어는 게임 종료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농장 한 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 재산의 10% 그리고 두 개 이상 소유 시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탈세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 자 농장이네요. 농장은 30만 YD이며 돈이겠죠? 농장이 표지판을 우클릭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장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오늘 살 거거든요. 자 농장에는 각각 상자 두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이상 상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귀금속과 상점입니다. 각 보석과 장신구 아이템들은 30분마다 랜덤하게 가격이 변경됩니다. 귀금속 아이템은 매 1차 시작 30분 후부터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 후부터 네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기억해 놓자. 자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되게 짧고 굵게 써놔있네요. 자 복권! 어 복권이라는 게 있네요. 전당포에서 복권 구매가 가능한데요. 판매된 장소에 따라 1등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진짜 로또 복권 시스템인데? 예, 제가 한번 자 장당 5만 YD로 구매해야 되고요. 특정 번호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1차에 1등 번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 금액은 다음 회차에 누적된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를 시작한 후 1시간 20분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며 10분 뒤 당첨 번호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오 오늘은 이거다. 자 굉장히 굿이네요. 자 야생필드는 이번 회차부터는 돈을 주고 이제 가야 되겠죠. 자 15,000 YD라고 합니다. 20분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야생필드에서 죽으면 마을로 스폰되고 이용시간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여러분들 템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옥은 시청에서 땅 문서를 보유한 플레이어에게 운영자에게 이 옵시디언 10개를 지급하면 무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을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네요. 집은 부동산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구매 가능하며 하급집 1채, 중급집 4채, 상급집 2채, 최상급집은 집은 1채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집 살 일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등급별로 집의 크기와 상자 개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판매 금지권, 상점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아이템 판매를 불가능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알고 계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곳곳에서 플레이어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파밍을 통해 필요한 무기와 도구들을 획득하세요. 지난번에 머싸님이 영회차 때 한 개 발견했죠? 자, 이스터에그 같은 거네요. 자, 다음 1차 업데이트. 악마의 집! 악마의 집에서는 나를 위한 도박과 너를 위한 도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악마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파산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다음 회차부터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시면서 지금부터 업데이트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없어지겠네. 한두 명. 넌 왜 무직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 왜? 아니 오늘 직업 생긴다니까 자꾸 그러지 마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회차부터 이제 여기 이제 못 써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와, 그럴 것 같아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양띵님의 신이시여 뭐 이제 뭐 할 게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작하여라. 방송 보다가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작하나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모여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1회차 파산 게임 1회차 시작하도록. 자, 잠깐만요. 뭐하냐? 돈은 뭐야? 돌을 왜? 돌은 뭐야 이거? 벌금이야. 벌금이야 이거. 여러분 그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스폰에 있는 상자는 이용하시면 이 아이템은 다 사라집니다. 여기 안에 가지고 계신 아이템 상자에 넣지 마시고요. 다 제가 특별히 비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네. 생겼습니다. 게임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돈을 주고 구매하셔야 되니까 여기 오늘 이 상자는 없어질 예정이니까요. 꼭 가져가 주세요. 네. 네. 너블님 아시겠죠? 와, 너블이 약용 개쩌네. 난 잠깐 오프닝 하려고 넣어둔 건데 저 오프닝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팁입니다. 아버님 집을 생략하신다 했는데 집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남아갈랬는데. 집은 한 사람당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구매하셔도 문제 없어요. 아니 뭐 그 의미는 뭐 이번 회차에 집 살 일 없으니까 뭐 넘어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나 집 있다고? 나 집이 어딨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산 게임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여기가 스폰이구나. 야, 그럼 뭐 2번부터 죽이면 벌금 100만원 아니야? 응? 맞지. 아, 근데 형은 전과자 아니에요? 네. 저번에 다들 어디 가지? 저번에 형 전과자예요. 가중 처벌 받아요, 형. 와, 가중 전문가라고. 야생 사야 돼 오늘부터. 와. 사면 되지 여긴가? 그지야. 오, 뛰어다녀. 웃어? 내가 망할 것 같아. 와.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여러분들 2,500원에 하게 됐는데 왜 2,500원을 했냐면 양띵님이 플레이했을 때 당시에는 베이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었대요. 그래서 가격이 오버하게 측정이 됐는데 이제 상의한 결과 한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5,000원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베이컨만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약간 이쪽으로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2,500원으로 좀 맞춰질 것 같아요. 네. 더 못 올려. 어쩔 수 없어. 나도 비싸면 좋은데. 3,000원에 가자고? 아예 몰라. 3,000원에 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3달러로 합의 보자.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이 3달러 하자고 계속해서 3달러로 해 보도록 하죠. 뭐 2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500원 더 올렸어. 받아줘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특허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조합법을 되게 많이 봤거든?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총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밀짚모자도 있어요. 밀짚모자도 만들 수 있고 지금 특허 내야 될 거는 진짜 많은데 지금 농작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농장을 좀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귀금속은 여러분들 지금 못 사니까 30분 뒤에 가야 돼. 나 지금 타이머 돌려놓을게. 도넛도 굿이야. 도넛도 그렇고 막 다 봤는데 이제 얼마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 특허를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애들도 특허에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지금 다 상자 찾자고요. 상자를 찾자. 잠깐만요, 한 번만 찾아보자. 근데 제가 왜 상자를 안 찾으려고 했냐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너무 지나갈까봐. 제가 만약에 상자를 찾으면 좋은데 상자를 못 찾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시간이 날아간단 말이지. 하지만 근데 뭐 1분 정도는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간 아까우니까 효율적이게 시간을 씁시다. 자, 땅은 이제 초록색 땅, 악어 땅을 사야지. 자, 땅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베이컨을 싹 다 넣을 수 있겠네요. 자, 창고가 필요했거든요. 중요한 것도 다 넣어야 돼. 철, 철 넣어놔. 천사의 집 이용권도 넣어놔. 실 넣어놔. 가죽 넣어놔. 방금 천장에 상자 있었다고? 와, 개쩌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자, 여기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전은 이제 수인님한테 통화를 거는 겁니다. 수인님한테 통화 걸어보자. 여보세요? 수인님 필요한 거 없어요? 저 다이아몬드나 당근. 당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당근? 네, 언니.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지금 27만원 있어요. 27만원? 오, 많이 했네.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100만원 어떻게 있어요? 아니, 아 그래요? 돈 얼마 없죠. 거짓말이었나? 아, 그쵸. 아버님 혹시 아버님 채집가 아니세요? 아, 저 채집가 맞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벤트로 상자에 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제가 채집 성공률 65%에 효율보에 내구성 3 붙어있는 3을 얻었거든요. 어? 뭐라고요? 65%인데. 아, 근데 65%라 좀 그렇네. 아니 근데 내구성이랑 효율이 붙어있어. 아, 배고픔 지금 스폰 게임 중에 쓰면 안 돼요. 아, 배고픔 스폰 지역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못 들어가지고. 오케이, 이런 거 쳐서 다음번에 안 쓸게요.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이아몬드 혹시 파실 생각 없어요? 아, 다이아몬드 못 팔아요. 저 전직 캐스트란 말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를 생각해봐요.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 구하러 갔는데 하나만 나오겠어요 설마? 아, 근데 진짜 하나만 나와가지고 제가 전직을 못한 거라니까요 진짜. 잠깐, 도시 말고. 아, 도시를 왜요? 한번. 아, 언니. 아, 근데 당근이 있으면 당근이랑 바꿔줄 의향은 있어요. 당근 있음? 당근? 당근 한번 구해볼게. 당근이랑. 아니, 근데 당근이 내가. 당근이랑 다이아. 저기가 여러분들 길. 아, 다음 차에 봐요. 아, 젠장 벌금이 하나? 아, 벌금 물겠네. 그 여러분들, 그 야생 가는 거 저쪽으로 가는 거야? 아, 야생이 저쪽인가? 곡괭이 표시돼 있는 곳이요. 오케이. 이게 상점인가? 뭐지? 난 상자를 못 봤는데 자꾸 상자를 봤어? 아, 제가 전문 길치라서 여러분들. 네. 맞아요. 아버님도 한번 구해볼게. 저렇지 않게 만만치 않아요. 두 개. 그러면 당근 가져오면 제가 다이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알았어요. 아, 지금 멀리 나가야겠네. 채집가 좋아요, 근데? 아, 채집가? 그냥 일단 직업부터 가질까? 아니야, 난 히든 클래스를 가질 거야. 아니, 직업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 먼저 가져도 되지. 바보예요? 그리고 직업 꼭 지금 안 가져도 돼. 나중에 가져도 돼. 그쵸? 근데 자꾸 놀리니까 애들이 자꾸 놀려요. 왜 놀려? 자기 밑에서 자꾸 시급 준다고, 일하라고. 아, 시급 준다고? 아, 네. 그렇지만 오늘 내가 당근만 찾으면 목동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겠어. 와. 씨앗도 그리고 캐야 돼 오늘. 고기 좋아.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수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산삼 아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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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산삼이었음? 리얼 산삼 봤는데. 와, 아니 진짜 아가미 진짜 좋다. 안돼! 안돼! 내 산삼! 내 산삼! 조심해서 가려 했는데! 내 산삼! 아, 산삼인 줄 알았는데 도라지네. 여기 누가 나무 캤네? 개꿀이잖아! 당했다.
이거 얘가 캔 거 내가 여기 지나가면서 이거 먹어야지. 제가 한번 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네. 나도 한번 다이아 구해봐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순이는 장금 구해가지고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 가려고요? 네, 뭐 하러 가려고? 아 좀비 잡으려고. 좀비 잡으려고. 자꾸 약간 통화가 나으려고 지금 멘트 치는 거 같은데? 아니 좀비 잡아가지고 하려지. 아 근데 지금 너무 오래요 저. 아 왜요? 산삼 그냥 흙으로 캐버렸거든요. 사탕수수. 지금 저 사탕수수 캐야 돼 지금. 맞아. 사탕수수.